정치인 사이트 홍석준 서가번 전 국회의원과 함께 국회 상황 등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국회 여러 상임위에서 전체회의 소위원회를 열어서 현안 질의 그리고 법안 심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여러 그 상임위 중에서 특히 이제 운영위원회에서 아마 이제 오후에 예정돼 있는 대통령실을 상대로 한 현안 질의가 이제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에 검찰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과 관련해서 이제 무혐의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와 관련한 야당의 어떤 공세, 또 여당의 어떤 방어, 이런 부분으로 상당히 긴장감이 좀 커질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위가 사실은 열 때 항상 좀 긴장이 많이 됩니다. 예. 사실 뭐 대통령실에 민감한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저도 운영위를 한번 해보니까 거의 뭐 새벽까지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이번에는 아무래도 김건희 사건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미 이제 검찰에서 수사가 일단락이 됐고 또 예. 유원석 검찰총장이 지금 수심위를 지금 소집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아무래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야당 민주당의 어떤 많은 좀 비판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국회에서 지금 현재 그 수심위가 뭐 아직까지 뭐 개최 중인 뭐 아직까지 뭐 열리진 않았습니다만 예. 지금 수사하고 있는 뭐 이런 상황에 대해서 과연 국회가 어디까지 비판하고 관여를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맞느냐 하는 이런 어떤 의문점 많이 듭니다. 예. 선생님께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참 답답하죠. 우리 네. 국민들 참 너무나 통탄하고 있습니다. 이 날도 더운데 정말 열받게 하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계속해서 터지고 있고 또 잠자지 않고 네. 정내지 않고 더 커져가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사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건 그거를 뭐 이 그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어떤 국민이 그거 용납이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특검하자는 건데 뭐 특검도 뭐 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고 네. 이원석 총장 수사심의위원회 하겠다고 했습니다만은 다음 주에 이제 임기가 만료되죠. 9월 15일이죠. 예. 네. 임기 만료되는 이 총장이 지난 2년 동안 뭘 해서 예, 예. 결국 임기 말에까지 끝까지 마지막 단계까지 끌고 가서 결국은 뭐 결과는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은 뭐 결론은 이미 답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냐라는 예. 그런 의심들을 하고 있을 만큼 그렇게 엉터리처럼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사건입니다. 사실 예. 대통령실과 관련된 이 여러 가지 사안들이 예. 국민들한테 명쾌하게 정리돼주지 않으면 결국 국민들만 손해고 대통령은 국민들로부터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게 돼서 예. 결국 그 불신은 결국 국가적으로 국민들에게 결과적으로 손해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것들 명명백백하게 털고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네. 운영위에서 최소한의 논의들이 그런 것들이 좀 활발하게 개진돼서 대통령실에서도 그런 것들을 받아서 좀 명쾌하게 처리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실 그 예산 증과 관련돼서도 네. 결국 관저를 공사하는데 정말 김건희 여사의 전시 관련된 이 그 뭐 후원업체와 연관성이 있다는 말 그대로 영세업체 대한민국의 대통령실에 공사를 하는 증축을 하는데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한 그야말로 작은 영세업체에게 그것도 두 번이나 그렇게 수의계약 형식으로 해서 맡기고 그런 것들이 과연 대한민국의 대통령실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예, 예, 그런 것들을 털고 가야 되겠고요. 예. 결국 한동훈 이 대표도 역시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로 네. 본인이 이 그 특검하겠다, 최상병 특검하겠다고 했으면은 네. 그 대표 그 선거 때 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켜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다시 뒤집고 말 바꾸기를 알겠습니다. 하고 그런 것들은 집권당 대표로서 정말 국민들에게 예. 신뢰를 보여주지 못한 그래서 결과적으로 집권 세력들이 집권 세력이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아서 국민들이 이게 손해만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손해만 끼치는 그런 행태들 알겠습니다. 좀 이번에 좀 바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예. 자, 오후에 있을 뭐 운영위 상황 어떤 답변들이 나오는지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여야가 모처럼 그 민생 법안 처리를 하기로 합의를 이뤄서 뭐 40여 개 법안을 이제 합의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퍼즐이 간호사법입니다. 간호사법은 뭐 아시는 것처럼 21대 때 국회 때 대통령 거부권으로 이제 되돌아와서 폐기가 됐던 법안인데 이번에는 이제 상당히 접점을 찾아서 마지막 쟁점이 뭐 진료 지원하는 뭐 PA 간호사 예, 어떤 그 업무 범위를 어디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간호조무사 시험볼 자격을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이런, 미세한 그런 그 이견이 지금 있어서 아직 통과되진 않고 있는데, 합의되진 않고 있는 상황인데 내일 처리될 수 있을지 주목되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예, 그 간호법이 사실은 굉장히 좀, 민감한 사항들이 많은 법입니다. 예.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지금 여야가 지금 논의 중에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의료 체계는 보면 사실 직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14개 직역이 되거든요. 진입이 되는데, 의료법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각 직역의 어떤 업무, 조정 조율을 하도록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의료 체계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간호법을 따로 간호 분야만 떼가지고 이제 하면 이 의료법, 체계 내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흔들리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간호법만 하느냐, 다른 어떤 법들도 다 다른 직역들도 다 개별법으로 이제 해야 된다 이런 어떤 요구 사항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 지난번에는 대통령이 이제 제 요구를 했는데 특히 이제 이번에 이제 이렇게 논의가 되는 것은 지난번에는 이제 일반 간호사까지 다 포함하는 이제 간호법인데 이번에는 지금 그 의대 정원 이런 어떤 이슈로 인해서 지금 소위 말해서 진료 보조 간호사라고 하는 PA였던 간호사의 업무가 예.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숫자도 지금 현재 몇 달 전에 11,000명에서 지금 현재는 한 15,000명까지 굉장히 숫자도 많이 늘어난 예.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PA 간호사들의 업무 진료 범위를 좀 더 명확하게 하고 예. 일반 어떤 간호사는 빼고 그다음에 또 지난번에 또 문제가 됐던 사실은 이제 그 간호조무사에 대한 학력을 상한을 지난해 특성하고 즉 고등학교 졸업자만 이제 간호조무사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이제 네. 그런 학력 어떤 상한을 폐지하는 걸로까지 이제 그 의견 여야 간의 접근은 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의료계에서 예. 의사 지금 현재 그 협회를 중심으로 해서 또 거세게 지금 반발하고 있는 예. 이런 어떤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의대 정원 어떤 이슈하고 맞물려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 간호법이 여야 합의의 어떤 분위기가 있으니까 지금 이면택 지금 의협회장은 지금 단식에 들어갔고 해서 네. 지금 여야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어허. 지금 의료계 전체의 관계에 있어서도 굉장히 현재 이 간호법이 지금 중요한 지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예, 예. 뭐 내일까지 뭐 통과가 쉽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오늘 밤에 뭐 밤샘 토론은 한다고 앞서서 기사에도 나왔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여야 간에는 사실은 큰 어떤 쟁점은 없는데 예. 의사들이 예, 반대하는 이유는 뭐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 이 의료법 체계 내에서 모든 예. 의료 지역들이 업무가 조정하도록 돼 예. 있는데 간호법만 떼내서는 안 된다는 기본적인 어떤 그런 예. 어떤 반발 심리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법을 토대로 해서 다른 어떤 진료까지도 예. 이제 할 수 있다 이런 어떤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반대로 또 뭐 보건의료 노조에서는 내일 모레부터 파업을 예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빨리 지금 핵심은 예. 이 여러 가지 지금 쟁점들 가운데서 예. 핵심들은 어쨌든 간호사법을 빨리 처리해라.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이 여러 가지 지금 병원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금은 이제 환자들도 소비자 입장에서, 여러 가지 법적으로 또는 불이익을 당했을 때, 예. 의사들은 의사들대로, 또 간호사들에게도 역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간호사들 그 얘기는 저는 또 좀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네. 의사와 간호사들의 이 중간 경계선에 있는 건들을, 네. 과연 어떻게, 그런 것들이 모호하게 돼 있는데, 아예 없는데, 그런 그런 것들을 좀 명백하게 해줄 필요가 있고, 네. 또 그렇게 해서 그 책임성들이 분명해야만 일하는 데에도 불안 요인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몇 가지 쟁점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문제는 이 법의 이 지금 근원은
21대에 어쨌든 부족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통령 국회 통과돼서 올라갔는데 결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에요. 네. 결국 대로 주고 말로 받는 꼴이 결과적으로 돼버렸죠. 지금에 와서 지금 뭐 그 법이나 지금 22대에 와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법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네. 아주 미세한 것들이거든요. 아까 뭐 이 그 보건복지위원장 인터뷰한 거 잘 들었습니다만은 원포인트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 네. 여야 간에도 그런 컨센서스가 다 이루어져 있고 국회 또 절차상 운영의 절차상 이 가능한 일들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것들 보면은 잘 처리될 것 같은데 결국은 지금 그 의사들 의대 정원 문제까지 같이 겹쳐서 예. 의사들 의협 회장은 지금 뭐 또 이 법에 대해서 또 걸고 넘어져서 지금 단식까지 하고 예. 있는 그런 추세인데 결국 국가 행정들 국가의 국정을 운영하면서 네 편이 누구고 네 편 따지다 보니까 결국 이런 생긴 대표적인 건이거든요. 예. 청와대 용산 대통령실에서도 이 문제를 간호사법 관련돼서만 가지고 얘기를 했으면은 예. 그때 거부권 행사할 이유가 없었겠죠. 그런데 결국 의사들하고 관계해서 예. 이 보니까 결국 그 거부권 행사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차제에 이런 것들이 반면교사 돼서 예.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또 국가가 나가는데 그것만 가지고 대통령이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지 예. 정파적 이해나 개파적 이해나 알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그 구성원들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예. 대통령이 네 편, 네 편으로 나누는 것은 정말 그것은 국민들을 위한 대통령이 아니다. 예. 그런 것도 아니, 다시 한번 오해를 일으킨 게 그 대통령이 제2요건을 했을 때는 일반 간호사까지 포함하는 거 이번에는 PA의 어떤 간호사 만 6천 명 등상 중심이 아주 핵심적인 차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어쨌든 뭐 오늘 밤에 밤샘 토론을 한다고 하니까 이 간호법과 관련해서 이제 예. 저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내일 한 40개 되는 민생법안 가운데 뭐 마지막 퍼즐이라고 하니까 그 퍼즐을 맞출 수 있을지 한번 같이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덧붙여서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서도 이제 뭐 워낙 이게 의료 대란이 장기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해법 찾기에 이제 뭐 여야 수뇌부가 상당히 지금 저 골몰하는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가 올해는 뭐 그렇다 치고 2,000명에서 이제 1,500명으로 의대 정원을 늘려서 이미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후년부터는 좀 유예하자 이런 안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는데 거절당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병상에서 이 의료 대란과 관련한 좀 해법을 찾아봐라 이렇게 또 지시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좀 본격적으로 해법 찾기가 좀 될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게 참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과 직결되는 어떤 이런 문제인데 사실 빨리 해결되지 못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지금 예. 이제 OECD 평균보다도 저희 이제 의사 수가 적기 때문에 역대 사실은 이제 모든 정권에서 이 의대 정원을 이제 조정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문재인 예. 정부 때도 시도하다가 의협의 어떤 반발 등에서 이제 중간에 이제 포기를 하고 했는데 그래서 많은 어떤 그 합리적인 의료인들도 의대 정원이 일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이제 숫자라든지 그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좀 생각이 다들 이제 다르지만 그래서 애초에 정부가 2,000명으로 생각했던 것을 지금 1,500명까지 일단 2025년도 지금 그 수능 교육 요강에 이제 네. 발표를 했고 그리고 2026년도부터는 의료계와 같이 협의를 할 수 있다고까지 대통령실과 정부에서는 애초 원안에서 네. 굉장히 지금 의료계의 입장을 받아들여서 많이 좀 후퇴를 한 건데도 불구하고 지금 의료계에서는 좀 단일 된 지금 통일안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 추석이 지금 다가오고 하면서 지금 특히 필수 의료 중에서도 지금 응급실에 지금 과부하가 계속해서 걸리고 네. 있기 때문에 지방과 그리고 지금 수도권에서조차도 지금 응급 의료의 어떻게 보면 좀 붕괴의 어떤 우려가 있는 이런 굉장히 지금 걱정스러운 위험스러운 상황까지 지금 몰려오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정부는 이제 응급 의료를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발표를 어제도 했지만 지금 한동훈 대표가 또 이제 2026년도 의대 유예안으로 한번 네. 제안을 했는데 그래서 이게 정부와 얼마만큼 지금 이제 협의를 했는지 뭐 저는 정확하게는 네.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의료계에도 일단은 이제는 좀 적극적으로 정부와 좀 협의를 하는 그런 좀 어떤 자세 그리고 이런 어떤 노력들이 지금 절실히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문제는 뭐 이번 추석 밥상에 또 오르지 않겠습니까? 그 사이에 좀 어떤 해법을 좀 찾아야 될 텐데 말이죠. 밥상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하루하루가 절실하고 절박한 네. 일입니다. 결국 지금 중증 환자들뿐만 아니고 응급 환자들까지도 뭐 이렇게 병원 그 치료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 정도다. 네. 뭐 그제 뭐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만 김종인 전 위원장인가요? 예. 예, 위원장도 다쳐서 새벽에 갔는데 뭐 한 20군데를 거의 다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화 돌렸다고 예, 하죠? 예. 예, 이럴 정도라고 하는데 예. 어쨌든 빨리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 홍 의원님 말씀대로 이 건이 어제 오늘 건이 아니거든요. 이 건이 그러면은 대통령실에서 이 문제를 처음부터 접근할 때부터 접근하고 지금 벌써 얼마가 됐습니까? 예. 오죽하면 지금 이제 한동훈 대표 당정회의에서 안을 내놨는데 결국 또 용산과 대통령실과 마찰이 생겨서 의견이 달라서 거의 뭐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판명이 났습니다. 당정회의란 게 뭐겠습니까? 결국은 집권 세력 간에 네. 당과 정부가 하나가 돼서 정책들을 정책들을 이거 수립하는 데 있어서 네. 당의 의견을 받고 또 정부 의견들을 가지고 또는 당의 의견을 가지고 정부와 또는 당 정책 정부의 의견을 가지고 당과 이렇게 해서 단일 안을 만들어 낸다는 거거든요. 그 과정은 네. 당정회의를 회의 안건을 올라가기 전 단계는 심지어는 뭐 수개월 1년 넘게까지도 수기하는 과정들을 거쳐서 당정회의는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절차거든요. 그런데 이 민감하고 중대한 이 의대 정원권을 네. 명색이 단일 국회의원도 아니고 명색이 집권당의 대표가 그 현장에서 안으로 내놨다는 거예요. 네. 정말 경악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받아들이고 그렇지도 않고 받아들이지 알겠습니다. 않았다 하더라도 그걸 아주 좋은 의견으로 또는 중대한 의견으로 해서 수기를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가 아니고 그건 어렵습니다라고 와버리는 거예요. 예. 이게 정말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집권 알겠습니다. 당과 정부 용산 대통령실의 현 주소입니다. 예.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이유예요. 명색이 당정 간에 최종적으로 당의 정책들을 만들어서 예. 긴급 현안만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정책들은 예산도 그렇고 법도 그렇고 중요한 쟁점들이 되는 것들은 예. 당정 간에 협의를 사전에 정책조정위원회 또 당 정책실과 같이 물밑에서 다 물밑이 아니죠. 예. 각 분야별로 다 협의를 해서 마지막에 고위당정에서 정리하는 거거든요. 예. 결정하는 건데 이거를 당대표가 가서 불쑥 이런 의견 물론 불쑥은 네, 아닐 거라고 봅니다만은 예, 예. 그러나 현장에서 거절돼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 문제는 예. 이 문제는 지금 의사의 이익과 또 국민의 이익 뭐 의사의 이익 이런 예, 게 아니고 의료 정책이고 당장 알겠습니다. 이제 지금 당장 대책을 내놓아야 됩니다. 당정 간에 뭐 다른 목소리가 나올 사안이 아니다. 예.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시간을 좀 많이 쓰셔서 조금 끝으로 말씀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이게 그 서윤이 말씀처럼 사실 굉장히 많은 국민들의 어떤 그 걱정과 직접적인 어떤 생명 신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이슈인 것만큼 예. 정부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의료계와 협의하려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의료계에도 네. 정말 이 국민의 어떤 건강을 생명을 위한다는 그런 자세로 좀 더 지금보다는 적극적으로 정부와 좀 협의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는 처음부터는 굉장히 지금 많이 좀 후퇴를 했고 의료계 입장을 지금 이제 많이 반영해서 필수 의료 패키지를 비롯한 어떤 그 의료 수가의 문제 그리고 어려웠던 그 의료진들의 어떤 면책의 문제 이런까지 아주 폭넓게 다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의료인들도 거기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노력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야당에서도 뭐 본격적으로 이제 해법 찾게 나서겠다고 한 만큼 좀 의료 대란의 어떤 좀 실마리가 풀리는 그런 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